니네 옛날에 그 사건 유명한데 그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그 연설하시다가 하늘에서 기상 관측 도구가 바로 옆에 떨어졌대. 진짜요? 어. 거기 위키백과인가? 거기 들어가면 영덕여고 쳐봐. 나무 위키. 거기 들어가면 그 사건부터 나와. 그 사건부터. 진짜요? 어. 나무 위키. 근데 몇 년 됐네요? 그거? 한 5, 6년 됐나? 어. 어, 근데 유명한 사건이 어때? 뉴스에 나왔어요? 어, 그건 모르겠어. 뭔 소리야? 선거하나? 빨리 읽어봐. 주제 뭐니? 써봐, 불러줄게. 써봐. 학생들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가 낫겠다. 학생들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질문 던지기가 중요한 이유. 읽어봐. 이해돼? 이유가 몇 가지?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찾아봐. 자, 쓰자. 첫 번째 문장 서술형. 자, 왜 서술형이냐? 요것 때문에 provide A with B 뭐니? 에이에게 B를 제공하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A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B는? 이거 했지? 만약에 사람, 사물 순서 바뀌면 with가 뭐로 바뀌어? A에게. 그쵸? to도 되고 for도 돼, for. 바뀐다. 이렇게 바뀌면. 그리고 유의어 써줄게, 유의어. 자, 제공하다 뭐 있죠? 제공하다. 딱 네 개만 외우자. 자, 제공하다 하면은
present가 있고요. present, present, supply, supply, supply. 또 이거 빼고 세 개다. furnish, furnish. 이렇게 세 개만 외워. 제공하다. 자, 그러면 보자. 봐봐. 자, 단순히 학생들에게 복잡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까지가 주어죠. 주어 자리에 동사가 오면 뭐 붙여? ing 붙이고요. ing가 주어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여기 is가 되겠죠? 다시, 단지 학생들에게 복잡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not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다. for, to 하면 요거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학습이 발생하기 위해서. 충분치 않습니다. 아이고, 미안. 요렇게, 이거 위에서 지우자. 요렇게 연결하자. enough to. 이게 뭐죠? 뭐뭐 하기에 충분한. 요거 뭐뭐 하기에라고 하자. 뭐뭐 하기에. 학습이 일어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assign이 뭐지? assign. 할당하다, 부여하다. 이거 목적어고요. 이거 목적격 보호야. 그런데 얘들아, 누구누구가 할 거 할당해, 한 거 할당해. 야,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할당하면 할 거야, 했어. 할 거지. 그래서 assign은 목적격 보호로 뭐 나온다? 할 거면 to야. 근데 요 to에 연결되는 게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다. to의 연결. 자,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복잡한 텍스트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할당하는 것은 까지가 주어져. 그래서 또 ing가 붙었고요. 주어니까. 또 ing가 주어면 단수니까 is죠. 역시 충분치 않습니다. 자, either, 역시인데 to는 왜 안 돼? 중1 때 배웠지. to는 무슨 문에 써? 긍정문에 쓰고 either는 부정문에 쓰고. 이거 부정문이죠? 자, 그러면 학습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드디어 나온다. quality questions, 양질의 질문이 한 가지 방식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자, 1번 써. 요게 질문 던지기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2번 써. 아니, 쓰자. 여기다 쓰자. 첫 번째 뭐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해도 확인.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2번 써. 2번 질문들은 또한 promote, 뭐니? promote, 촉진하다. 이거 안 돼. prevent는 뭐죠? prevent, 막다야, 막다, 반대야. 질문은 또한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근거에 대한 탐색과 그리고 그들의 need는 욕구야, 욕구. to return to the text,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위에서 to. 그들의 이해력을 깊게 하기 위해서. deepen, 깊게 하다.
자, 두 번째 씁시다. 두 가지 촉진. 두 가지 뭐죠? 학생들의 근거 탐색과 텍스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 아니 그냥 간단히 쓰자. 텍스트에 대한 욕구라고 하자 그냥. 촉진. 그 다음 3번. 선생님들은 자 take role in 뭐뭐에서 역할을 하다. 얘들아 role 대신에 뭐 써도 돼? part 돼요. 선생님은 active야.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학생들의 요 단어 밑줄 comprehension 뭐죠? 이해력. 그러면 뭐랑 똑같아? 앞에 나온 understanding 똑같지? 동의어야. 중요해. 학생들의 이해력을 발달시키고 깊게 하는 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인에 걸리는 게 두 개죠? 1번, 2번. 그래서 여기도 ing야. 어떻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that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복수니까 s가 없죠? 자, 그들이 그 글을 다시 읽도록 초래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cause는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할 거 초래해 한 거 초래해 할 거니까 또 목적격 보호로 to가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다. 컴마 ing 나오면 무슨 구문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근데 이게 중요하죠. result in이 무슨 뜻이니? 뭔 뜻이야 이거? 초래하다. 그러면 뭐랑 똑같아? cause. 세 개만. bring about 또는 bring on도 돼요. 그 다음에 뭐뭐로 이어지는 게 초래하는 거죠? lead to야. 물어보자. 얘들아, 앞에 원인, 뒤에 결과니? 앞에 결과, 뒤에 원인이니? 초래하다. 앞에 원인, 뒤에 결과지. 그런데 in을 이거로 고쳐봐. from으로 고치면 이건 뭐죠? 뭐뭐에서 원래 result가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거는 원인 결과야 결과 원인이야? 결과가 원인에서 발생하죠. 반대입니다.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이야? 반대야. 따라서 여기서 in이 중요하다. in이 절대 from 쓰면 절대 안 된다. 초래하면서, 오케이? 얘들아, 분사 구문에서 ing냐 pp냐 물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푼다고?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진다. 주절의 주어가 어딨니? 그쵸? 이거죠, 이거. 그러면 봐봐, 선생님들이 뒤에 볼래? 같은 글에 여러 번의 읽기를 초래해, 초래돼. 초래하지? 능동, ing야. multiple, 중요하다. multiple, 여러 번의. 같은 글에 여러 번 읽기를 초래하시면서. 즉, 다시 말하면 연결사 빈칸이고요. 앞뒤 같은 내용 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3번으로 봐도 되고요.
이걸 3번으로 봐도 돼. 그냥 이걸 3번으로 보자.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텍스트에 기반을 둔 질문들은 또 나오네. Provide A with B. 학생들에게 re-reading, 다시 읽기 위한 목적을 제공합니다. Which is 선행사 뭐죠? 다시 읽기입니다. ing 단수죠. 그래서 is가 되고요. 대입해. 근데 그 다시 읽기는 critical 중요합니다.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자, 3번 쓰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뭐를 제공한다고? 뭐를 제공한다고? 다시 읽기에도 되고 여러 번 읽기에도 돼. 다시 읽기 위한 purpose, 목적을 제공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질문 던지기가 뭐에 중요하다? 학생들의 텍스트 이해에 중요하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이 질문 중요하다. 잠깐만. 별표 쳤냐, 별표? 이거 별표 치자. 이거 별표 쳐야 돼.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모의고사 마지막이다. 모의고사 마지막. 몇 번이냐? 도표는 안 나오니까 28번 했고 몇 번이냐? 25번만 하고 이제 모의고사 끝낼게요. 읽어봐. 1번. 아이씨, 파란 게 안 보여. 얘들아, 이거는 원래 문제가 내용일치잖아. 내용일치는 나올 게 뭐밖에 없다? 주제가 없지. 그래서 나올 게 문법밖에 없어. 근데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야. 야,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나올 만한 건 딱 두 개. 몇 번, 몇 번? 20, 지금 한 거랑 그 앞에 거. 22, 23. 나머지 거는 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자, 요거 뭐 빨리 할게요, 빨리. 요거 뭐 되게 쉽습니다. 어휘 문법. 치스 홀룸이냐? 치스 홀룸은 1924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어. 자, 치스 홀룸은 그녀의 어린 시절의 일부를 보냈죠. 발바도스에서 할머니와. 자, 치스 홀룸은 attend가 뭐야? 뭐뭐에 참석하다는데 뭐뭐 애니까 어텐드 투구나 하면 절대 안 돼. 투 쓰면 이거 우리 파사주에서 했구나. 했지? 파사주에서 나온 거니까 중요하다. 투 쓰면 절대 안 돼요. 자, 치스 홀름은 브루클린 대학에 다녔고요. 얘들아, 뭐뭐를 전공하다 할 때 major in 붙인다. in. 이거랑 반대야. 위에는 전치사 안 쓰고 이건 전치사 쓴다. 반대야.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것도요. 뭐뭐에서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 graduate from 붙여. from 반드시 들어가. 이것도 자동사야. 자, 브루클린 대학을 46년도에 졸업한 후에 그녀는 그녀의
교사로서의 직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go on to 계속해서 뭐뭐 하다. 여기서 to는 부정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다. 그는 계속해서 master's degree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뭐에 대한? 초등교육에 대한 컬럼비아 대학에서. 1968년 취스올름은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국회 여성의원이 되었습니다. 자, 1968년에 in 지난 연도는 명백한 무슨 표현? 과거 표현. 그래서 과거 시제와 쓰인다. 절대 현재 완료 안 된다. 그래서 어디 밑줄? became 과거죠. 절대 has become 안 된다. 그녀는 자 speak out for 야 뭐뭐를 위해서 큰 소리 내다가 뭐야? 뭐뭇을 주장? 여기 뭐라고 쓰이냐? 해석. 뭐뭇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다. 그래. 그녀는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 권리, 여성의 권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취스올름은 방금 나온 for의 반대가 against야. 이거는 지지하는, 이거는 반대하는. 그래서 바뀌면 안 돼. 아까가 for, 이번엔 against야.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involvement, 뭐니? involvement. 관련인데 뒤에 전쟁 나오니까 참전하자, 참전. 베트남 전쟁 관련 참전에 반대했고요. 또 뭐에 반대했어? 무기 발달에 expansion, 확장에 반대했습니다. 잠깐만, 확장 유의어 좀 써봐, 유의어. 자, 확장하면요. extension도 돼. extension 또는 enlarge 이게 확장하단데 명사는 ment 붙여. enlargement 하지만 요건 안 된다. expense 써봐. expense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출 소비 안 돼요.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모의고사가 다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파사주 저번에 1강 하다 말았지. 파사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가 시험지 줬냐? 잠깐만요. 3개. 야, 우리 이제 복화원 다시 앞으로 갔죠? 그치? 이제 그래서 니네 이제 편하겠지? 다 외웠던 거니까. 복화원 힐리 보고, 이거 단어 보고, 이거 본문 시험 보고. 본문 시험 안 뽑았구나.